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저장이 불가능한 CEO 전용 복장 44가지 저장하는 방법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세트라서 코디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또 GT5 수석 연구원이신 아스토리아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그랜저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이면 얻을 수 있고요, 솔풀이 가능하니까요,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의상점 위치부터 알려드릴게요. 위치를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은요, 핸드폰으로 꼭 사진을 미리 찍어두세요. 두 번째, 상호작용 메뉴 누르시고 시큐어 에이전시, CEO 되기, 관리, 스타일, CEO 스타일에서 왼쪽으로 한 번만 옮겨주시면 검정 조거 팬츠를 입고 있는 정찰 리더가 나타납니다. 이걸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키 누르시고 온라인, 작업 플레이, 락스타 생성, 서바이벌, 레지언 스퀘어 서바이벌을 시작해주세요. 짜자잔! 플레이 눌러주시면 정해진 스폰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기억해주셨던 의상점 위치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주세요. 시간은요, 준비시간 15초, 지역을 벗어나서 강제 종료되는 시간 30초 안에 의상점 앞으로 도착해야 합니다. 의상점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튕길 경우 단 몇 초 내로 저장이 불가능한 정찰 리더 복장으로 바로 변경돼서 저장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의상점 앞에서 튕기시거나 작업을 종료해 주셔야 합니다. 자, 튕겼죠? 네 번째, 튕기면 바로 의상점 앞에서 스폰이 되는데요, 지체하지 마시고 들어가 주세요. 이 키를 눌러서 복장 저장 화면을 띄워주시면 5초 안에 해당 화면이 사라지면서 정찰 리더 복장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이 상태에서 상호작용 메뉴를 누르시고 CEO 그만두기를 해주세요. 이제 복장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CEO 모든 복장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꿀이죠? 빌런 복장도 아주 유니크하니까 이것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가끔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는데요, 세션 옮기고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살짝 쿨타임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너무 안 되시면은 바로 하지 마시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옷을 잘 입는 빌런이네요. 모든 복장은요, 가면과 안경 등 다양한 액세서리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짜자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